바삭바삭 맛있는 고구마칩 만들기. 고구마는 슬라이스 해줍니다. 껍질은 까지 않은 채 얇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칼로는 이렇게 얇게 썰 수가 없습니다. 노란 호박고구마는 균일하게 슬라이스 됐습니다. 비닐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식용유 한 수저를 넣고 고구마에 흔들어서 코팅을 시켜줍니다. 에어를 넣고 흔들어줍니다. 석쇠에 고구마를 가지런히 얹어주었습니다. 생선 그릴에 고구마를 구워줍니다. 인공 감미료를 따로 넣지 않아도 달고 맛있는 고구마는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고구마는 양면으로 구워줍니다. 3분씩 두 번을 구워줄 거예요. 1분에 6분을 하게 되면 타게 됩니다. 고구마는 얇게 슬라이스 돼 있습니다. 고구마를 양면으로 구워줍니다. 호박 고구마는 비주얼이 아주 좋습니다. 색이 샛노란 게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진 고구마 칩입니다.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달고 맛있는 고구마 칩. 얇게 슬라이스해 생선 그릴에 구워주었습니다. 간식으로 인기 짱입니다. 큰 고구마는 구워 먹기에도 불편합니다. 크면 잘 익지가 않아요. 큰 고구마를 이용해서 칩을 만들었습니다. 달고 맛있는 고구마 칩은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새우깡에 자꾸만 손이 가듯이 고구마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삭바삭 맛있는 고구마 칩은 기름 많이 안 들이고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삭바삭하면서 달고 맛있는 고구마칩 만들어봤습니다.